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흐름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흐름 제어는 LME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있는 대기 블럭과 스위치 블럭이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 LME 스크래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 블럭과 스위치 블럭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면서 어떤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블록입니다. 대기 블록은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는 블록입니다. LME에서는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는 것이 이제 대기 블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LME 스크래치 보시면은 이게 시간으로 되어져 있는 기다리기와 그리고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이두개 모두 다 LME 프로그램에서 대기 블록과 똑같이 작동을 하는 대기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1초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LME 프로그램에서 조건이 1초라고 되어져 있는 상태와 똑같은 대기 블록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 블록의 조건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대기 블록의 조건 목록입니다. 이 조건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LME 스크래치에서는 이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대기 블록의 조건을 붙여주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E 스크래치에서 대기 블록을 사용을 하실 때는 시간으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조건으로 기다릴 것인지를 생각을 해주셔서 이두 개의 블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치 블록입니다. 이 스위치 블록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때 사용하는 블록입니다. 조건 블록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앞에 조건이 붙어 있고 위에는 참, 아래는 거짓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LME 스크래치에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여기 만약 육각형이라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ME 스크래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첫 번째에 있는 블록은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조건이 맞을 때만 안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맞지 않다면은 조건 블록 아래쪽에 있는 이쪽 아래로 넘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스킵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건 블록은 조건이 맞으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공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참이든 거짓이든 둘중 하나를 반드시 실행을 한 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매우 큰 차이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느냐, 아니면 조건이 맞지 않아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블록을 사용을 하실 때는 조건이 참과 거짓으로 확연하게 나와져 있는 상태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참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을 할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이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ME 프로그램에 있는 이 스위치 블록과 똑같은 모양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블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복 블록입니다. 반복 블록은 특정 프로그램을 반복을 할때 사용하는 블록입니다. LME 프로그램에서의 반복 블록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LME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LME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바로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LME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반복 블록이 아까 조건 블록과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제 화살표가 있다는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블록을 사용을 하실 때는 조건 블록과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거나 혹은 이 위쪽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글을 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LME 프로그램에 있는 이쪽 무한 루프라고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으로 따로 나와져 있는 무한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은 LME 프로그램에서 무한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조건에서 횟수만큼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10번 반복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내가 몇번 반복을 할 건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혹은 타이머를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무엇무엇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